연애 하면 사실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네 글자가 있어. Of course. 오. 당연하지. 정말 얄미울 정도로 좋은 타이밍에 당연하지 너무 잘했거든. 은혜한테 녹다운을 한 100번 당했을 걸 내가. 아, 제가 기억나는 건 잔디깎기로 머리 깎지. 그거 기억나. 근데 아직도 잔디깎기로 머리 깎지. 은혜는 공격할 수 없고 그냥 당연하지 공격을 한 세 개만 받아봐. 어, 저 되게 소심해요. 이거 또 잘못하다 또 오해 생겨가지고 또 그래서 잘라버릴게요. 잘라버리면 되지 뭐. 우리 편집도 시원하게 잘 잘라. 아니 여기선 잘라도 제 마음은 어떡하냐.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, 그 뭐 너무 상업적으로 보일 지금 봐. 잘라버리면 되지 뭐. 저의 마음을 약간 이렇게 해주신 줄 알았는데. 아, 이런 부분이 이제 재석이랑 그치. 어. 재석이는 마음으로 다가오지. 어, 장난 아니에요. 재석이 이야기하니까 눈에 하트가 그냥. 아니야, 아니요. 네. 이거는 근데 당연하지는 사실은 근데 뻔뻔해야 재밌어. 많은 예능 프로 다 나가는데 일부러 런닝맨 빼고 다른 예능 다 나가는 거지. 당연하지. 철저하게 런닝맨만 빼고 나가는 거지. 당연하지. 런닝맨에 나가면 유재석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 너무나도 많은데 그 프로는 절대 안 나가고 다른 프로그램만 나가는 거지. 그건 아니지. 친구야, 당연하지 해야지. 아, 그건 아니지. 잠깐만, 나 잔디깎기로 머리 깎니? 아, 잠깐. 그러면은 아티스트 윤은혜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는 건 토마토, 스위스, 별똥별, KJK. 근데 제가 안 나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재밌나 봐요. 이 코드가. 그래서 섭외를 안 해주세요. 그쪽에서 제안을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. 방송에서 재승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섭외를 안 한다. 이거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니야? 유재석!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이용하셨네요. 이용하셨어. 아니야, 재승아 아니야.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어, 나를 그렇게 이용하시고 놀면 뭐하니에서도 모른 척하시고 거기 가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호동오빠 말씀처럼 호동오빠 말씀처럼 그렇게 이용하셨네. 이것도 꺼내내야 될 것 같아. 전 몰랐는데 호동오빠 말씀 들으니까 맞는 말씀 같아. 오빠가 그냥 저를 이용하신 거네요. 이용하셨던 거야. 죄송합니다. 미안하다. 나는 그냥 내가 사과할게. 런닝맨 뭐라고요? 런닝맨 뭐라고 하셨지?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선을 넘을 듯 말 듯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밀당 토크쇼 강호동의 짝 나와 시청하고 계십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프닝이 점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오프닝이요? 오프닝의 정의가 뭐죠? 오픈에다가 ING 붙어서 오프닝. 심각하네. 정말 심각하다.